안녕하세요. 리틀깜입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이제 곧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추운 겨울에 세련되게 입기 좋은 옷들로 준비해봤어요. 저희 밴드 가입하시면 상세 컷 및 자세한 내용도 업로드 되고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옷들도 업로드 되니 꼭 가입해주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업 숄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라쿤 숄 보여드려서 대박이 났었는데요. 이번엔 조금 더 두툼하게 그리고 입기 편하게 지퍼까지 나왔답니다. 후드까지 있어서 더 캐주얼하고 이쁘죠? 숄 코디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디든 툭 걸치기만 하면 멋스러운 코디가 연출된답니다. 라쿤 30, 울 30, 나일론 40의 숄이고요. 컬러는 오트밀, 브라운, 블루 총 3컬러입니다. 후드가 있어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지퍼가 있어서 평소 숄 흘러내리는 게 불편하셨던 분들께 더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엄마가 이너로 입은 모키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트윈 폴라 니트입니다. 이번엔 브라운 컬러 입으셨어요. 브라운이 정말 진한 딥 브라운으로 나와서 고급스럽게 나왔답니다. 옆 트임들이 포인트인 폴라 니트입니다. 이번엔 패디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프리미엄 덕다운으로 코듀로이 패딩입니다. 살짝살짝 보이는 안감 부분에 코듀로이가 포인트인 상품으로 컬러는 베이지 크림 두 컬러고요. 덕다운 80, 깃털 20으로 굉장히 가볍고 따뜻하게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지시죠? 오픈했을 경우 딱 보이는 부분만 코듀로이로 포인트를 줬고요. 살짝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딩을 입고 완전 날씬해 보일 순 없지만 살짝 오버핏이지만 너무 둔하지도 않고 가볍고 따뜻한 패딩이랍니다. 힙을 가려주는 살짝 하프 기장으로 나왔고요. 요즘은 숏 패딩이거나 아예 롱 패딩이 많이 나와서 귀한 기장감의 패딩이랍니다. 핏이 굉장히 예쁜 가죽 팬츠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요 팬츠는 한 컬러로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 나오고요. 사이즈가 여러가지 나와서 우선 좋고 기모가 많이 들어있는 상품은 아니에요. 안감에 살짝 부드럽게만 들어가 있고 이 제품은 지금은 조금 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너로 쫄바지나 레깅스를 입고 입으면 더 좋아요. 큰 기모나 융이 없어서 오히려 가을이나 봄에도 입기 좋은 상품입니다. 융 제품으로는 엄마가 이번 시즌에는 마음에 드는 핏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제품으로 선택하셨고 매장에서는 얇은 것보다는 핏이 너무 예뻐서 많이 구매해 가시는 가죽 팬츠랍니다. 은은한 컬러감이랑 밑단에 보시면 단추로 포인트를 준 이 팬츠 추천드릴게요. 이번엔 와이드 팬츠입니다. 사이즈 스몰 미디움 나오는 울 팬츠이고요. 밑단 롤업이 되어 있는 게 포인트이며 허리는 잡아주고 와이드로 떨어지는 팬츠라 부해 보이는 와이드 팬츠가 아닌 날씬해 보이는 팬츠랍니다. 코트에도 잘 어울리고 엄마는 짧은 기장의 코트에 코디하셨는데도 너무 이쁘죠? 고급스럽고 지금같이 연말 연초 모임 많을 시기에도 딱 예쁜 팬츠랍니다. 가볍고 핏이 예쁜 핸드메이드 코트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울 100의 핸드메이드 코트입니다. 너무 숏한 기장 아니고요. 딱 허리선 뒷부분이 굉장히 예쁜 코트랍니다. 너무 오버핏도 아닌 툭 떨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예뻐요. 특히 뒷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떨어지는 게 포인트인 코트입니다.
제가 여러 코트들 입어보니까 베이직한 라인의 코트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입어지더라고요. 울백이라 따뜻하면서도 굉장히 가볍고요. 손이 자주 가는 코트가 되실 거예요. 컬러도 가장 베이직한 컬러라 여기저기 코디하기가 굉장히 좋은 코트랍니다. 이너로 입은 가디건은 라쿤 브이넥 가디건입니다. 요건 저희는 몇 개월 전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던 상품인데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하고요. 고급스럽게 나온 가디건입니다. 메리노 울 30, 라쿤 30, 폭스 30, 나일론 10의 혼용류이고요. 오트밀, 그레이, 블랙, 카멜 총 4가지 컬러로 나오는 상품입니다. 특히 매장에서는 블랙이랑 카멜 컬러가 가장 많이 나갔어요. 다음은 비비드 코디입니다. 색감이 정말 너무 이쁘죠? 벌써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었어요. 엄마랑 찍으면서도 정말 색감 너무 예쁘다고 저희가 칭찬을 많이 했었답니다. 가디건은 톤 다운된 레드 컬러로 두툼하게 나왔고요. 너무 박시하지도 너무 숏하지도 않은 게 포인트인 상품이고 지금부터 쭉 입기 좋은 제품이랍니다. 컬러는 총 4가지 있고요. 저흰 레드 컬러가 메인이랍니다. 쇼츠에 잠깐 올린 영상으로도 많이 문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너로 입은 니트는 저번 영상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후드 니트의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착용하면은 저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컬러감도 예쁘고 울캣이 혼방이라 따뜻해서 패딩이나 코트 이너로 입기 참 좋은 니트랍니다. 팬츠는 반 밴딩의 골든 일자 팬츠고요. 밴딩이지만 사이즈 스몰 미디움 라지 나오고요. 컬러감이 굉장히 쌩하고 예쁘죠? 컬러가 다양하게 나와서 매장에서는 재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일자 핏이라 날씬해 보이고 다리도 길어 보인답니다. 편하게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은 팬츠입니다. 마지막은 저희 포켓바지 잘 입고 계시죠? 가을부터 지금까지 쭉 잘 나가는 포켓 팬츠의 다른 컬러인데요. 워낙 두툼하게 나와서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는 상품이랍니다. 너무 따뜻하고 편하게 입기 좋은 상품이라 유튜브에서도 재구매율이 거의 가장 높았던 팬츠 중 하나예요. 후기 좋은 팬츠들은 이유가 다 있겠죠? 상의는 폭스 라운드 니트입니다. 컬러가 약간 보카시가 섞인 컬러로 은은하게 더 예쁘답니다. 가벼운 외출에 화사하게 입기 좋은 베이징 니트이며 겨울엔 이너로 가을 봄엔 화사하게 단독으로 입기 좋은 니트랍니다. 다른 컬러들도 보카시가 있어서 은은한 색감이 더 예쁘고요. 일반 울 니트보다는 볼풀이 덜 생긴다는 장점이 있는 니트입니다. 이번 주 보너스 영상은 방울 모자입니다. 이 모자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퍼가 폭스 100이라던가 그런 고급스러운 모자는 아니지만 안감까지 정말 완벽하게 따뜻하게 되어 있는 모자라 소개해드려요. 요즘같이 영하권 날씨에는 정말 좋고요. 가격대도 2만원대라 좋고 따뜻하고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여기저기 코디하기도 좋은 방울 모자랍니다. 오늘 추천 코디들은 어떠셨나요? 한겨울엔 멋을 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롱패딩 하나만 툭 걸치게 되니까요. 12월, 1월은 모임이 많으니 외투 안에 입기 좋은 세련된 옷들로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옷들은 밴드에 많이 업로드해놓을 테니 밴드 가입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